안녕하세요, 홍약초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약초 산행은 당뇨 잡는 송담으로 애국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산에 왔습니다. 산행한 지 약 1시간 만에 드디어 대물송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산행 친구는 제발 산에 한번 데리고 가 달라는 친구놈과 산행단짝 동생과 대동단결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대물송담이란 지름 5cm 이상은 대물송담으로 본다는 게 저희 짧은 소견입니다. 볼펜 굵기로 크려면 10년은 걸린다 하니 직경 5-6cm 굵기의 송담은 5-60년 된 대물송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담 채취 현장에 나가 있는 강수정 기자 연결해서 송담 채취 현장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나와주세요. 네, 송담 채취 현장에 나와 있는 강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당뇨 잡는 송담으로 애국하는 방법과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담 채취 현장을 보시고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소나무 살았다. 그래, 이게 애국이 별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나라 사랑 애국이다. 옳지, 옳지, 옳지. 이래도 말아 저 큰 소나무가 산다니까. 옳지, 옳지. 아이고, 간지 모르겠다. 톱질이 어디 좀 영시 온천도 어디 딱 공가라. 공고만 더 잘 되기 때문에, 요 공고할 데 없으니까, 손으로 해도 이 정도거든 잘하는 거지. 봐라. 이만하면 잘한 거지, 뭐. 이 잘한대. 송담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송담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해주며 당뇨를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노화 예방, 기관 지질 환 개선, 항암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로 인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송담은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만큼 효능도 그만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송담 채취 현장에서 홍약초 뉴스 강수정이었습니다. 송담 채취는 자연훼손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보호를 위해 송담을 잘라주기도 합니다. 아! 소나무에 붙어 자라는 담쟁이 넝쿨을 말하며 줄여서 송담이라 부르며 채취는 반드시 절대 가려서 하되 도심의 시멘트나 산의 바위에 것은 독이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송담은 소나무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나무를 고사시킬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강한 생명력만큼 효능도 대단하며 특히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당귀나 홍삼보다 송담 효능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송담은 소나무 나이에 따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수령 30년 된 소나무에서 50년, 70년 된 송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소나무가 없다면 굵고 오래된 송담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송담은 높이가 무려 20m 이상 되는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엄청난 대물 송담입니다. 송담은 보편적으로 차로 달여 마시거나 담금주로 마시기도 하며 건강원에 의뢰하여 중탕을 내려 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나무 많다고 자라는 수령 최소 40년 이상 된 약성 좋은 대물송담만 모셔갑니다. 혹여 장소가 어디이온지는 묻지 마시옵소서. 영업 비밀이 옵나이다. 대형 약초 가방 두 개에 아직 가득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저와 친구는 거피 작업하고 동생은 건강원에 맡길 송담 절편 작업으로 노가다 시작합니다. 송담 거피 하실 땐 고무장갑은 몰라도 맨손은 절대 안 됩니다. 면장갑 속에 꼭 비닐장갑 착용 후 작업해야 손의 따끔거림과 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님 건지러워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직경 50cm나 나가는 대물 송담의 위험입니다.
송담은 나무가 아니라 줄기식물이란 아이태가 없습니다. 송담거피 칼은 뭐든지 다 있다는 곳에서 파는 1,000원짜리 감자 깎는 칼이 최고이며 송담 껍질이 사여가듯 우정도 사여갑니다. 전성기 시절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무하마드 알리 영화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홍약초의 현란한 손놀림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났다 산속에 사러리 났다 송담수 마시고 더덕 채취해서 먹고 산속에 사러리 났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폭등한 전월세와 3050도로 교통법에 이럭저럭 버티고 버티지만 쨍하고 해뜰 날 언제 읽고. 사러리 사러리 났다 산속에 사러리 났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렇게 투기한들 어떠하리 정식으로 투자한들 어떠하리. 허허벌판이 황금성이었구나. 백년서생 홍약초 소나무 괴롭히는 송담 베어버리고 백년까지 누리리라. 백년서생은 얼굴이 하얀 선비로 글만 읽어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끗이 세척 후 진하게 달인 건강원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송담 에기스입니다. 환상적인 향과 맛에 송담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담줄기 담금주는 여유분이 있었어 오늘은 송담뿌리 담금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셔본 경험으론 줄기보다는 뿌리 담금주가 색상도 더 좋으며 맛 또한 우수합니다. 이처럼 송담의 맛은 달고 약성은 저를 닮아 따뜻합니다. 생은 30도 건조는 25도 담금주로 담금했을 때 가장 연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담금주병 뚜껑을 꽉 닫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나무나 뿌리 담금주는 술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술을 더 채운 후 뚜껑을 꽉 닫은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 잡는 송담으로 애국하는 방법과 송담 채취에서 담금주까지의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